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8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기쁘게 사는 게난 제일 좋아. 그게 내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한다. 낙을 누린다. 즐겁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 기뻤나? 언제 내가 정말 낙을 누렸나?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누린 제일 기억나는 즐거움, 기쁨, 행복, 낙은 무엇이었나?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우리 처갓집도 반대했고, 또 우리 집도 반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 승낙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쓸줄 모르는 시가 그때 쓰여졌죠. 당신으로 인하여 꿈꾸던 내일이 오늘 속에 녹아 오늘과 내일이 내게는 한 날. 꿈은 삶, 삶은 꿈. 나는 이 낮에도 당신을 꿈꿉니다. 그려. 뭐 이런 시를 썼던 만큼 제가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쁨, 낙을 생각하면 아내와의 만남,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78년도 우리 아내가 큰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몇달 후에 임신이 되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임신 중에 우리 큰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부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 부자 기쁠 열자 아비의 기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최소한 1년 동안을 버스 정거장에서 우리 집까지 한 5분 될까 말까인데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아이가 나한테 준 기쁨, 행복, 그건 잊을 수 없는 기쁨, 낙, 행복이었습니다. 2005년 첫 손녀를 보았을 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며느리가 계룡대에 살았어요. 군인이었는데요. 그 계룡대까지 가려면 길이 안 막혀도 한 3시간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큰 손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향상교회, 우리 정주채 목사님 목회하시던 향상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오전 집회하고, 사실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 집회하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오전 집회 끝나자마자 점심도 안 먹고 내가 가다가 휴게실에서 먹는다 그러고 그 저녁 집회까지 한 7시간 남짓 시간이 되는데 우리 그 향상교회가 분당 지나서 거기 있으니까 조금 더 계령시에 가까워서 제가 그 짬을 타서 계령시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가서 한 50분 우리 손녀딸 안아보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집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녀딸 보러 갈 때가 참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미니야, 할아버지 간다.
그때 기쁨은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또 언제 행복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했고요. 또 행복한 건 아무래도 목회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죽도록 힘든 때도 있었는데요. 죽도록 힘든 만큼 죽도록 행복했었습니다. 모든 게다 행복했지만, 우리 동안교회 목회할 때, 청년들이 가득 찼을 때,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할 때, 본당에 고등부 아이들이 꽉 차서 내 설교를 경청해주고, 애들이 호응해줄 때, 잊을 수 없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청년들이 이천석의 예배당을 꽉 세우고,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우리 숭의음악당 있는 예배당까지 올라오려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와야 되는데, 명동역 3번 출구부터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계단까지 그 골목이 아이들로 꽉 찼어요. 예배 끝나고, 청년예배 끝나고 아이들 내려가는 모습 보려고 제가 6교에 서서 그 지켜보는 게 낙이었어요. 가면요, 길이 꽉 막혀서 밑에서 다른 사람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거 보는 일이 낙이었죠. 제가 요즘 가끔 얘기했지만은 2001년 6월 첫 토요일 경희대 청년들 집회, 제가 그때 설교했었는데요. 3만 2천 명. 요즘 그 사진을 다행히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2만 5천석 자리 있다는 노천극장에 3만 2천 명이 모여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고, 요번에 들었더니 그때 참석했던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집회에 참석했었다고. 그날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죠. 코스타 다닐 때, 해외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서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게 낙이죠. 교회 분립했을 때 기뻤어요. 교회 분립했는데 그게 잘 성공해서 자리를 잡았을 때,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뿌리 내리는 것을 볼 때, 지금 그 교회가 한 열댓 개 됐나, 더 됐나, 이렇게 번성하고, 또 교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볼 때, 은퇴한 교회 한 교회씩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닐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낙 중의 낙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수 없지요. 목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암 걸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 열어주셔서 날기 사는 거, 여러분 저한테는 큰 낙입니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기세 많은 사람들, 어딜 가든지 우리 날기세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한국 어디를 가든, 미국을 가도, 또뭐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많고, 태국에 왔는데도 날기세 하는 우리 친구들 많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 그럴 때, 죽어도 원이 없을 만큼 기쁩니다. 에스겔 선교회, 에스겔 환상을 제가 꿈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이런 환상이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경험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여수 갔다가 우리 장애인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목사님 가정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 차사들이 그랬었는데, 그게 8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드렸어요. 이제 계약금 걸어서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참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게참 기뻐요. 요즘 태국에서 청년들 부흥을 꿈꾸면서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운운하고, 그러는 일이 참 즐겁고요. 이제 이달 말에는 여기서 제가 캄보디아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빈민 사역들, 그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꿈꿀 때, 여러분 그것이 주는 이제 그 흥분됨, 기쁨, 감격, 환희, 이런 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낙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 낙도 제법
잘 누리고 산 사람 아닐까요? 목사 측은 목사로서는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았죠. 큰 교회 담임 목사했죠. 유명세도 좀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낙이 아니냐? 아, 그거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제가 누리고 살잖아요. 저는 세상 낙도 누리고 사네요. 그게 기쁨이 아니다, 낙이 아니다. 난 그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낙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은이 주는 만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을 사랑해서 얻는 만족은 끝이 있어요. 결국은 채워지지 못해요. 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거죠. 끝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는 없어요. 저희 큰아들 이름은 부열이잖아요. 아비의 기쁨. 제가 둘째 아이의 이름은 지열이라고 썼습니다. 그 열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지열, 알지자, 기쁠 열자를 썼습니다. 기쁨을 아는 자식이 되어라. 오늘 설교하고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려면 지열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삶에 있어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은 지열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은 정열입니다. 발을 정자 기쁠 열자 썼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와도 맥이 갔습니다. 낙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근데 정말 바른 기쁨이 있다. 진짜 기쁨이 있다. 발을 정자. 발을 정자, 기쁠 열자. 지열, 정열. 그리고 그거 누릴 뿐만 아니라 너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라. 이렇게 되면 오늘 전도서 5장 여기 본문의 설교가 다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목사 치고는 세상 낙도 누리는 그 복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일. 한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하면서 꿈꾸고 사는 일. 이것이 주는 기쁨과 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 인생의 낙이 뭔지를 아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 날기세를 통하여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쁨을 배워서 바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건 목사인데도 세상 낙도 제법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감사하고 그것이 주는 낙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럴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양심을 걸고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그것으로 꼽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손주를 보았을 때,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몰려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랬던 것, 경희대 집회 때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코스타 집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에스겔 선교회를 할 때, 지금 날기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우리 가족들과 나누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낙, 이 행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이 지열, 기쁨이 참나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과 낙을 누리되 바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아셨죠?
큰 아들 이름 김부열, 우리 둘째 아들 김지열, 우리 막내 아들 김정렬. 그 아이들이 제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열, 기쁨을 알아라.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통하죠. 기쁨을 아는데 세상 기쁨 정도 말고 진짜 기쁨, 바른 기쁨, 참 기쁨을 누리며 살거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김부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